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이 와중에 이제 뭐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지점은 충분하게 전달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게 왜 고육지계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실은 국민의힘이 저는 애초부터 연동형 플러스 그러니까 민주당만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 그런 연동형을 갈 것이라고 저는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병립형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하려 그러면 지난 12월 달부터 빨랑빨랑 이제 협상을 해서 무슨 뭐 쟤네들이 어떤 내심을 더 드러내도록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게 좀 약간 좀 이제 좀 이렇게 늦어진 어떤 문제는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가장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 와중에 그 정부적 판단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고 싶은 거는 위성 정당을 뭐못 막았다라고 이제 사과의 이야기 됐지만 이 사과의 의미는 뭐냐? 우리도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의 방점인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오늘 아까 기자회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그 위성 정당이라는 게 그냥 밖에 있는 어중이 떠중이들한테 어떤 그런 어떤 우선권을 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위성 정당. 위성 정당이란 말이 좀 그런가? 그냥 자매 정당이라고 할까요? 또 형제 정당이라고 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자매 정당이라고 할까요? 예, 뭐 일단 자매 정당이라고 합시다. 자매 정당. 예, 뭐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 웃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정치적으로 사과를 하는 어떤 그런 손해를 무릅쓰면서 이 위성 정당, 자매 정당을 만드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한 거는 이 와중에 굉장히 잘했다. 예, 이 와중에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것까지 사실은 그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저도 아마 뭐 진짜 뭐 이번 아유 뭐 선거고 뭐고 씨 그냥 뭐 그냥 관심 끊어 이렇게 할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빨리 결론이 안 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계속 뭐 우리 뭐 지지자나 이제 당원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지만 이게 점점 그 이탄희가 일단은 지금 아까 뭐 총선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이제 두달 가까이 되오는 시점까지 이게 계속해서 초미의 민주당 내 관심사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던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또한 가지 우리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는가? 어떤 게 있어요? 오늘의 이제 뭐그 아까 제가 충분하게 비판을 했으니까 오늘의 이 결론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망회의 소득, 굉장히 좋은 소득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소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소득. 네, 여러분 엄한 거로 싸우지 마시고 뭐전뭐 사실 뭐그 강진군 택도 없으니까 그냥 관심 꺼도 되고요. 예, 그냥 쟤네들 좋아하는 것 때문에 좀 빡은 치지만 예, 강진군과 국회의원 될 일은 없으니까 그냥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예, 아케미님, 네,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전까지 그이 위성정당론자 그러니까 뭐 연동형 주의자들이 뭐 특히나 이탄희를 중심으로 한 연동형 주의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죠? 예, 위성 정당은 안 된다였어요. 위성 정당은 안 된다였습니다. 위성 정당은. 그러니까 뭐 이탄희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다뭐 그냥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뭐그 법안으로 뭐 방지법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을 팔면서. 뭐 대다수의 어쨌든 이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은 안 된다였어요.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된다였어요. 근데 병립형으로 한번 이렇게 핸들을 꺾는 척 페이크 뭐 페이크인지 뭐 진심인지 뭐 일단 알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준 연동형으로 왔으니까는 뭐 이건 뭐 그냥 페이크라고 칩시다. 이쪽으로 핸들을 한번 꺾는 페이크를 통해서 얻은 것은 이제는 이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심지어 저 이탄희조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도리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원래 이탄희의 어떤 방식대로라고 하면, 아니, 왜? 그러면은 무슨 뭐, 아, 뭐, 위성정당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냥, 펄펄펄 뛰고 있는데, 펄펄펄 뛰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가 쏙 들어갔다, 쏙 들어갔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준연동형으로 어떤 돌아온 것에 대한 어떤 뭐, 이것도 사실은 조삼모사예요. 예, 이 진짜 머리 나쁜 원숭이들 조삼모사 하듯이 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혹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이거 뭐 조삼모사인데, 원래 그 이전까지 저들이 주장했던 가장 강력한 어떤 패시브는 위성정당 안 되는 연동형으로, 뭐 혹은 준연동형으로 가야 될그 약속이니까, 그게 소수정당을 위한 거니까, 이라고 주장을 내내 했던 게이 연동형 주의자들의 가장 강력한 발언이었고, 뭐 그걸 어쩌고저쩌고 했던 건데, 지금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연동형. 연동형으로 지금 결국은 준연동형으로 결국 가는 대신에 위성정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 쟤네들은 머리 나쁜 원숭이들. 그래서 조삼모사가 돼갖고서 뭐 위성정당 안 만들었지만 연동형 되니까. 대신 우리들 입장에서 병립형을 우리가 병립형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병립형을 주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 총선 승리를 위한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어떤 이 찍은 표가 우리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례표를 주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이 지금 이제 나아간다라는 게 오늘 공식적으로 천명이 된 이상 우리도 사실 바뀐 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조삼모사고 쟤네도 조삼모사예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든 아니면 민주당도 뭐이 민주당도 어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가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승리가 중요한 거지. 승리가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우리 표가 표의 등가성에 따라 민주당에 가는 게 그래서 민주당 의석을 하나라도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게 연동형이든 혹은 무슨 무슨 병립형이든 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표방지도 있고, 두루두루 등등. 그렇죠. 사표방지도. 그 와중에 물론 평산에 있는 그 양반 좀 꼴보기 싫고, 특히나 고민정 하는 꼬라지 꼴보기 싫고, 이탄이 꼴보기 싫은 거는 그건 우리가 견뎌야 되지. 그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알아 옜다 여깄다 준연동형. 하지만 우리 위성정당 할래. 근데 그 이전까지 만약에 이게 12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결론이 나서 갔으면 아마 내내 지금 1월달, 2월달 내내 혹은 뭐 이제 최종 선거구 무슨 뭐 여기 그 지역 이 결론 날 때까지 끝없이 나왔던 얘기가 위성정당 만들지 말라 갖고서 내내 아마 어그로가 나왔을 거예요. 어그로가. 근데 그게 지금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계산을 한 건가? 이것도 계산을 한 건가라는 생각.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이 뒤에 가서 이야기할 제대로 된 비례 순번과 공천을 한다라는 지금 이제 가정하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예, 가정하에서 그런 가정하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가정하에서 그게 공천이 개판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용해인의 이 패미 전사들이 그냥 앞순번에 들어가는 순간 제 지금 이 가설은 또 그냥 다 날로 가는 건데 여하튼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조삼모사였어. 쟤네도 속고 우리도 속고. 우리는 열받으면서 속은 거고 쟤네들은 좋아하면서 속은 거고. 물론 열받는 쪽이 조금 기분은 더 나쁘지만 뭐 우리 뭐 오늘 하루 기분 나쁘고 선거에서 이기면 난 괜찮아요. 얼마든지 뭐 기분 나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아씨 내가 기만당했다? 아 괜찮아. 뭐 기만 좀 당하면 어때? 뭐 맨날 잘 맞추지도 못하는 뭐그이 정치지사 평론가가 예, 좀 기만당하고 뭐 민주당이 이기면 상관없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기면 장땡이다 그냥 이기면 이게 이기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나? 진짜 이게 무슨 뭐그뭐그뭐 저기 주유와 제갈량의 고육지책 고육지계에 해당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확실히 이걸 하나 먹으니까는 이 분노가 가라앉네. 예. 이걸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이거를 먹으니까 분노가 가라앉네요.
네, 빡침이 누그러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먹어서. 네. 자,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이재명 대표가 오늘, 사실 저도 경찰에 오늘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준연동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진짜 아우 조사 받다 말고 정말 그냥 옛다 옛다 모르겠다 그냥 뭐 송치가 되거나 말거나 예의식 그냥 뭐할 뻔하다가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제 인터뷰를 보고서 조금 이제 누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경찰서에서 그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진짜 깊은 빡침이었다가 지금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영상을 보고서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그게 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드에지느님, 네, 드에지느님, 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나는 날에 맞아 선거에 이기면 되는 거야. 그렇죠? 선거에 이기면 되는 거죠. 자, 영상 하나 보고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영상.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 중에 핵심입니다. 결국 선거에서 책임이라는 건 결국 공천을 통해서 지는 거고, 또 대연합이라고는 하지만 이 공천 주체가 좀 불명확해지면은 말씀하신 주권의 왜곡 현상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회견에서 민주당 주도적 책임 이런 워딩을 써서 말씀을 하신 건좀 공천 과정에서의 민주당 주도적 역할론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또 창당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열어가는 결단의 영역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결단하는 영역인 것이죠. 이해관계를 둘고 어떤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라는 문제는 결국 책임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은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주권 의지, 소위 표심을 100% 위성 비례 정당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고 하는 대의 때문에 이 연동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반칙에 따른 부당한 결과를 그대로 방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역시 우리 민주당이 대부분 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의 승패 결과도 또 표심의 왜곡 결과도 결국 우리 민주당이 이 범야권 진보 개혁 진영 민주 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죠. 물론 다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도덕적이고 멋있고 합리적이냐라는 점을 보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판단과 결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그 크기에 걸맞게, 맏형의 지위에 맞게 주도하고 책임져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책임의 크기입니다. 책임의 크기. 예, 책임의 크기가 앞으로의 이 비례정당, 뭐 자매정당이 됐건 어쨌든 비례 위성정당이 됐건 비례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다. 민주당이 뭐 이 뭐 이 어떤 뭐 야권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의 무게를 지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밖에서 뭐 저쪽 무슨 뭐 심상정의 녹슨 정의당이 됐건 용해인의 무슨 뭐 페미 정당이 됐건 아니면 무슨 뭐 정치 낭인들의 어쨌든 나도 한번 들어갈래 무슨 뭐 세상을 바꿀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공연불은 그냥 아무짝에도 사실은 그 책임의 무게가 없어요. 말로만 그냥 외치는 거지. 말로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예전 그 성남시장 시절의 어떤 사이다 같은 언행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대선 후보 지금의 그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당대표가 됐고 지금 윤석열이 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책임의 무게가 누구보다 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사람이 어떤가? 예, 권한도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더 이상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에 대한 방점. 그러면 자, 이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지겠다. 민주당이 지겠다.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이 선거에 대한 책임. 이 앞으로 이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타도해야만 되는 어떤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선거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럼 선거에 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나? 예, 민주당이 당연히 그만큼의 어떤 권한도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권한도 가져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비례 순번이죠. 당연히 비례 순번이다. 비례 순번이다. 어중이 떠중이들. 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뭐 예를 들면은 뭐 자, 일단은 보십시다 이거. 이 책임의 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갑자기 한동훈이 빛의 속도로 지금 입장이 바뀌었죠. 뭐 선거제 입장은 뭐 너희 생각이지 우린 합의한 적 없다 라고 말을 쏙 바꿨어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여기 그 최종 당론에 대해 선거제는 합의해야 된다.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한동훈이. 근데 동훈아 네가 이걸 잘 모르나 본데 병립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돼. 근데 지금 현행 준연동형제는 합의를 안 하면 그냥 준연동형제야. 동훈아, 너 그거 몰랐지? 바보 멍구야. 어? 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준연동형이라는 이 고육지책을 너도 뭐 계산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럼 같이 병립형을 하자라고 혹은 그러니까 병립형 혹은 뭐 권역별 비례를 해갖고서 민주당이 푸시를 했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질질질 끌어. 국힘당이. 시간을 질질질 끌다가 그러면은 뭐 우리 표결로 결정합시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같이 뭐 그냥 표결을 해. 당연히 민주당이 이기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러면 준연동형 그때까지 당연히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만드는 어떤 병립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로 유일한 어떤 이게 돌파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쭉 밀고 계속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표결 처리합시다 라고 같이 합의를 해. 그래서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됐어. 근데 그때 가서 만약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려. 그럼 다시 연동형으로 와. 근데 그때 그 사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몰래 이제 이 지금 뭐 국민의 미래? 무슨 뭐 국민의 미래인지 무슨 국민의 과거인지 뭐 역사의 과언지 어쨌든 뭐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어놨고 민주당은 준비를 안 한 상태야. 그러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인데 위성정당 없지 이 바보들아 아하하 우리는 지금 다 이미 그 준비가 됐는데 아하하 우리 쌍녀리 형이 다시 한번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했네 아하하 우리의 승리 아마 그런 계산을 너희는 했겠지. 근데 그거를 지금 오늘 뜬금없이 그냥 알았어 그럼 선거법 안 바꾸고 지금 기존의 선거법으로 갈게 준연동형 대신 우리도 위성정당 만든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의 오늘 이 워딩은 무식한 워딩인 게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 아니 너희가 합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기존 너희가 합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지금 선거 제도를 안 바꾸는 거는 너희들 합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도리어 뒤통수를 치려다가 뒤통수를 맞은 상태가 돼버린 거지. 돼버린 거지. 역으로 너희가 병립형을 하자 그랬으면 계속해서 더 푸시를 했어. 내가 그래갖고서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도 된다라는 어떤 솔루션을 준 건데 계속 그렇게 만약에 너희가 그러면 병립형 하자 막 그렇게 질질질 멱살 잡고 끌고 갔어야지. 만약에 그걸 원한다고 하면은 네, 부선이는 아찌 겐당. 해병아찌. 예, 겐당. 해병아찌 겐당.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도혜진우님 또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너는 그래서 동훈아 이게 안 돼. 정치적 감각이 너무 많이, 아마 이준석만 돼도 너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진 않았을 거야. 응? 너처럼 이렇게 상황을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더 다른 방법을 잡았어야죠. 응? 너희들이 그걸 원했다면. 예, 부선이는 아찌 괜당. 아찌야 부선이 고모 입 좀 다물게 해라.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좀 조롱도 좀 합시다. 국민의힘에 지금 딜레마는 뭔지 아세요? 드에 진우님. 예, 제가 아까 뭐라고 읽었죠? 죄송합니다. 예. 요즘 일이 바빠 귀팅만 하는데 말씀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에 진우님입니다. 네. 드에 진우님. 드예인가요? 눈이 침침해갖고. 예, 드에 진우님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드에 진우님. 네. 네, 이렇게 눈이 지금, 네. 자, 표면적으로는요. 한동훈은 완전히 지금 그래서 헛스윙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뭐 우리 그 낙엽 거사는 굉장히 화를 내는 거 같죠 지금요. 뭐 준연동형 중위성연당 망국적 발상 뭐 국민 속이는 꼼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이낙연 입장에서는 반반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제 이거를 국민의힘이 더 유리한 쪽으로 가야지 이제 이재명을 엿먹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의 이 작전에 넘어가지 않은 것에는 좀 화가 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준연동형에는 이낙연 정당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입장에서는 반반. 그러니까 화가 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것도 있고. 아 이거 네, 얘네는 진심이죠. 예, 지금 우린 뭐 비례제 위성 정당 난립 권역별 병립편 채택해야 지금 와서는 얘네는 진심이에요. 진짜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으나 그건 이미 늦은 거고요. 그건 이미 늦은 거고, 그 다음에, 누구야 또, 저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고심 끝에 준위성정당이라고 발표했는데, 고심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직무유기였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듯한 액션이지만, 이거는, 얘는 완벽한 어떤 페인트 모션. 예, 이준석은 지금 신났죠. 여기서 가장 지금 신난 사람은 이준석이에요. 왜냐면, 자,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 어떤 뭐 비례 정당의 구조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여러 뭐 등등의 이제 구조를 짜야 되는 게 있는데, 이준석 당의 경우는, 저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이 아무리 비례 뭐 위성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들한테, 준연동형에 대한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완전 병립형보다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준석은 완전히 해피. 그러나 겉으로 표정 관리. 이낙연의 경우는 반반. 왠지 이재명이 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우리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희망. 근데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이낙연 당이 이쪽 민주당의 비례당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는 쪽이 좀 더 있는 거고. 뭐 그런 등등의 상황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등등을 하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각각의 지금 셈법들이 일단 틀린 건데, 자, 그래서 뭐, 아까 여기 뭐 지금 얘기하다가 약간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재명이 말한 책임의 크기는 그만큼의 어떤 이 권리를
책임의 크기가 많은 사람이 그만큼의 권리를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비례 순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어떤 형태의 무슨 뭐 비례 무슨 뭐 정당을 만들지,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뭐 누구지 비슷한 사람이 누가 저와 비슷한 의견을 얘기했는데 뭐 박진영 교수인가? 예. 절대로 그러니까 이 얼라이언스는 지금 민주당의 이번 총선 비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연대의 시안을 적어도 이 다음번 대선 때까지는 같이 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일단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별개,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별도의 어떤 뭐 민주당이랑 무슨 뭐 합당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별도로 뭐 도망가서 절로 다른 데로 이렇게 탈당을 한다. 이런 것을 없게 한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서약. 물론 그것도 안 지키면 그만이지만, 그런 안전장치들을 일단 마련을 하고서 이제 그 안에 이런 조건들을 수락을 하면 일단 뭐 들어오시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무슨 조건 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현 상태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려고, 가장 신이 나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용해인일 겁니다. 용해인이 뭐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할 건데, 자, 그럼 이제 용해인 정당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는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지금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직업은 정치고 특기가 패민, 이게 정말 기본소득당의 예전에 그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만약에 지금 여기,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겁니다. 예, 대박 망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작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선거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뭐 용해인이 뭐, 본인이 뭐 여기 가장 뭐 앞순번으로 이쪽 이 무슨 정당에 앞순번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뭐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배정을 해줘봐야 한두 석. 근데 여기 있는 패미전사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선거 망하는 거예요. 그건 뭐 그 다패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 대선 때 출마해서 석패하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과는 그냥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회복 불가의 타격. 앞으로 이대남은 절대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1번 용해인이 들어오는 거 오케이, 뭐 너희들끼리 무슨 뭐 번호표를 뭐 1번을 뽑건 2번을 뽑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저 정당은 한두 석. 들어오겠다고 하면 말 수는 없는데 지금 뭐 용해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뭐 열다섯 어쩌고는 꿈도 꾸지 마라. 싫으면 그냥 들어오지 마. 그냥 너희끼리 밖에 나가서 뭐 그냥 아무거나 해. 그냥 딱 그 스탠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김상균 신열린민주당 안 돼요. 예,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신열린민주당 관련해서 예, 제보를 받은 그 신열린민주당 관계자한테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언제 깔까 고민했는데 아무튼 뭐 좀 이 작업을 좀 더 뭐 팩트 체크하고 한 다음에 이건 제가 뭐 설 때라도 까겠습니다. 신열린민주당은 안 돼요. 김상균은 안 돼요. 그 정당 자체가 사실은 정당 자체에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전혀 지금 이 선거법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일단 안 돼요. 마침 제가 뭐 그 신열린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제보를 받은 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녹취까지 받은 게 있어갖고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뭐 설 연휴 때 까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슨정의당은 아 거기 그냥 가지 맙시다. 네? 가지 맙시다. 그냥 녹슨 뭐 심상정이랑 또 뭐 하게요. 그럼 심상정이 뭐 대선 때 같이 무슨 뭐 아니 윤석열이 되는 게 왜 안 됐냐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저쪽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녹슨정의당은 뺍시다. 그냥 녹슨정의당은 뺍시다. 그러면 누가 있냐? 그걸 지금부터 찾아야죠. 예? 지금부터. 손혜원도 안 돼요. 우리 그 손할머니도, 손할머니나 변인재도 안 돼요. 이쪽에. 기웃기웃. 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왜 연기리형 없는 연길당을 왜 만들었냐고 하면은 그거 연기리형 이름 팔아갖고 여기 지금 비례 한두 개 받아가려고 지금 번호표 뽑으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저쪽도. 연기리형 없는 연길당도 안 돼요. 안 돼요. 예. 진보당?
예, 진보당이랑은 차라리 해보세요. 그냥, 예. 그럼 그들은 어쨌든 그래도 뭐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 친노동자 정책에 아주 수십 년 동안 꽂혀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쟁력도 있고, 예, 진보당이랑은 오케이. 같이, 뭐, 합당하게 아무튼 뭐 잘 협상을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그리고, 그러면 그래도 만약 부족하지 않냐. 부족하지 않냐. 그건 뭐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야죠. 하겠다고 했으니까 김남국이나 거기 보내갖고 한번 좀 뭐 앞에 뭐 간판으로 세우든가 합시다. 그냥 사실은 지금 송영길이 있었으면 딱은 딱인데 송영길 없는 송영길 신당은 일단 난 반대세가 되는 거고요. 응? 그 다음에 조국의 어떤 무슨 뭐 그 예 뭐 리셋 코리아 여기는 지금 뭐 신당은 신당 모양은 아니니까 아직 뭐 그 그 뭐 창당 작업을 안 했으니까 거기도 일단 저는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거기 조국당이 거기 들어오네 만회가 되는 순간 선거법도 그냥 개판됩니다. 또 그냥 개판돼요. 그러면 누가 있느냐? 아 찾아야죠 그건요. 그건 찾아야죠. 그건 찾으면 되죠. 네? 찾으면 되죠 그건요. 지금 기존의 어떤 이 정치 언저리에서 뭔가 한 자리 먹으려고 계속 지금 이렇게 연동형 무세했던 사람들하고 아 뭐 시민사회에 찾아보면 없겠습니까? 네? 안진걸 불러오세요 안진걸. 한진걸. 김포 JYP 지금 뭐 어디 그 나갈 지역구 없으면 차라리 저쪽 신당 쪽에 줄 서시고 뭐 줄 서시고 추미애를 대빵으로 차라리 거기 그러면 그 거기에 그 지금 그 새로운 어떤 정당의 대장을 추미애를 하면 어떻게 1번이자 대장. 응? 1번이자 대장. 우리 추미애 장군님을 거기에 그 비례 1번 플러스 대장으로 진두 지휘하고 거기 뭐 저기 뭐 저 같이 그 김남국도 어차피 지역구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가고 안진걸도 뭐 같이 일로 오라고 하시죠 이렇게 이제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새로운 간판들을 굉장히 이제 예리하게 찾으면 돼요. 예리하게. 안진걸 사법적으로 박탈, 피선거권 박탈인가요? 피선거권 박탈이면 들어와서 그냥 출마는 안 하고 그냥 아 뭐 우리 그 안진걸 소장은 일단은 본인이 빡시게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예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없으면 와서 그냥 일이나 하라고 하세요 그냥 그래도 신나서 할 거니까는 현근택 한번 기회 줍시다 너무 억울하잖아. 박진영 뭐 지금 아직 지금 여기 번호표 못 뽑고 지금 계속 여기저기 지금 헤매는 것 같은데 오라고 하고 그럼 되지 않나? 뭐 저 이상한 뭐 저기 어디 무슨 뭐 용해인은 그냥 오케이 그냥 하나 정도 그래서 그걸 저는 용해인이 다른 사람들의 이 눈치를 무릅쓰고 본인이 1번으로 들어와서 먹겠다고 할지 그럼 뭐 그렇게 하라고 하든가 그러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뭐 하라고 하면 되고 네. 맞아요. 뭐 강 의원도 사실은 좀 억울하게 밀려난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입장에서 내가 이재명과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출마 못하고 지금 다 그냥 그렇게 스스로 나가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헤쳐 모이면 되죠. 다. 응? 추미애를 대장으로. 그럼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나? 무게감이? 얼마든지 아니 또 지금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대중적인 사람들 말고 대중적이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되지 뭐 씨. 안 될 거 없잖아. 응? 사실 뭐 추미애 장관이 거기 나가긴 좀 뭐 좀 가오는 떨어지지만 아 그래도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뭐 20개의 의석이 지금 최소 20개의 의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20개를 진두지휘하려면 그래도 거물이 있어야죠. 거물이 아 그렇지 합당을
합당을 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가 하면 또 안 되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추미애가 하면 합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번 비례정당의 목적은 합당이 아니라 안 되겠다. 예,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에서 나와서 저기 육선 국회의장 해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여하튼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뭐 그냥 막 이름을 막 댔는데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막 댔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책임의 크기에 따른 이 권리를 어느 만큼 가져가느냐에 대한 것은 합당한 그만큼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 제가 무슨 뭐 이름 얘기한 거에 대한 뭐 개개인의 호불호를 일단 뭐 좀 일단 논외로 치고요.